안녕하세요. 저는 엔시스 오크벤치로 구조해석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습 시리즈고요. 진동해석 중에 랜덤 바이브레이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랜덤 바이브레이션 해석이 어떤 건지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쭉 드리고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랜덤 진동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이런 진동해석을 하는지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예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비행기 타보시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창문 형태가 다 유사하게 생긴 걸 아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원형에 가까운 타원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각진 창문 형태를 가지지 않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됐는지 그 과거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진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쭉 벌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비행기 동체고 중간에 창문이 있고 창문 주위 이렇게 찢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과거 1950년대에 이게 위에 보이는 이런 비행기인데 이게 비행 중에 이렇게 창문 주위에 이렇게 크게 파손이 발생했고 굉장히 큰 사고로 이뤄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비행기 창문이 현재처럼 타원 형태보다는 이런 직사각형 형태를 이뤘고요. 그 창문 주위로 이런 크랙이 발생했었어요. 그래서 이거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재현 실험에서 알수 있었던 게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비행기를 다시 조건을 줘서 동일하게 이런 페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봤을 때이 아래쪽에서 크랙이 발생해서 쭉 찢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원인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고 고도가 달라지면서 압력 변화가 생겨요. 그래서 반복적인 압력 변화로 인해서 이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창문 주위에 위아래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이 아래쪽 모서리에서 응력 집정이 발생해서 크랙이 먼저 발생하고 이게 쭉 크랙이 진전되면서 최종적으로 파단이 일어나는 이런 원인을 알수 있었고요.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뭐 사용 초반에는 이런 이슈가 발생하진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비행을 하고 난 뒤에 이런 파손이 발생하는 걸알수 있었고 이게 또 비행 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져서 그 뒤에 다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거를 피로 파괴라고 해요. 그래서 피로 파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하중이 작용해야 되고요. 그 하중으로부터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파괴되는 현상을 피로파괴라고 해요.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해석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게 파손이 일어나냐, 일어나지 않느냐와 좀 다르게 만약에 충분히 큰 힘의 하중이었다면 처음 비행기나 뭐 초반 비행에서 바로 크랙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이 피로파괴는 이 작은 힘이에요. 작은 하중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돼서 이게 데미지가 이제 누적된다고 하는데 그런 피로가 쌓이고 이게 특정 시점이 되면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퍼틱 어널리시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학문이고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. 이 피로 파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 사례처럼 어떤 사용 중에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특히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 피로 해석을 수행하게 되고 이 조건 중에 이제 반복 하중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반복 하중 중에 대표적인 게 진동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진동 해석을 통해서 피로 파괴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제가 하모닉 레스폰스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진동 해석을 하중 종류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연파에 의해서 하모닉 레스폰스 그리고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레스폰스 스펙트럼 그리고 이 확률적 스펙트럼에서 랜덤 진동성을 가지는 하중일 때는 랜덤 바이브레이션 해석을 하게 됩니다. 랜덤 바이브레이션 해석 자체는 사실 복잡하진 않은데 이 랜덤 바이브레이션이 어떤 하중인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해석 결과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저희가 하중 종류에 의해서 분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좀 배경을 한번더 설명드리면
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진동응답이에요. 그래서 진동응답은 변이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조해석에서는 먼저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하중 특성을 이렇게 곱해주면 응답을 구할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하중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지만 이 시스템 동적 특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이건 시스템 어떤 형상 모양, 물성치, 경계 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해지는 어떤 고유 특성이고 이거는 고정된 채 하중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응답이 달라져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제를 볼 때 모드 해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드 해석이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하는 해석입니다. 그래서 모드 해석을 고유치 해석이라고도 하고요. 그래서 하중이 달라진다고 이 시스템 동적 특성은 달라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저희가 하중, 이 파란색이 하중인데 하중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선택해서 해석을 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 PSD 가진, 확률적 스펙트럼 가진을, 특성을 가지는 해석을 할 거고, 그때는 랜덤 바이브레이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. 랜덤 진동 해석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, 가진 종류는 PSD 가진이에요.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서 PSD 가속도, PSD 속도, PSD 변이 이렇게 가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진 특성은 확률적인 접근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랜덤한 형태의 파형이 나오는데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진동이에요. 그래서 이런 예로 있는 게 자동차 주행 진동이나 비행기 날개 진동, 생산 라인 진동 등이 있고요. 그래서 자동차 주행 진동, 뭐 자동차 특정 부위에서 진동을 측정했다 생각하면 아래처럼 특성이 나타나고 분명히 진동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진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게 특정 시점에 따라서 이 진동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개념이 필요한데요. 지난번에 하모닉 해석을 할 때는 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정연파 가진이에요. 그래서 우측의 사진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진폭이 일정하고 주기가 일정해서 저희가 하중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. 반면에 랜덤 가지는 방금 본 이런 하중 특성처럼 굉장히 랜덤하고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저희가 확률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. 이럴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확률에서 또 정규분포라는 말이 나와요.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랜덤 진동 해석을 할 때 이런 1시그마, 2시그마, 3시그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좌측의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랜덤하게 진동하고 있는 어떤 하중 특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 레벨 기준으로 카운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0초부터 350초까지 쭉 진동이 있는데 만약에 이 진동이 0인 레벨 이 부분을 카운팅을 해본다 하면 사실 진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반복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0인 부분을 제일 많이 지나갈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오른쪽에 보면 제일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을 이제 카운팅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0인 부분과 달리 이 빨간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이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0에 비해서는 이제 발생 빈도가 좀 더 적은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측의 그래프 보면 이 0보다는 좀 더 작은 정도로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확률을 알 수가 있고요. 똑같이 이 초록색 레벨을 보면 이제 진동 레벨은 좀 더 커졌죠. 진동 레벨은 더 커졌지만 이 350초 안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이제 확실히 더 줄어든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쭉 카운팅 해본다고 하면 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0보다 그리고 이 빨간 줄보다 더 작은 크기의 이제 확률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을 보면 이제는 거의 진동하는 발생 빈도가 작죠. 그래서 뭐 카운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뭐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진동하는 횟수에서는 굉장히 작은 확률로 발생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제일
낮은 쪽으로 확률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진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진동이 0인 부분이 제일 많이 카운팅되고 진동 크기가 높아지면서 확률이 쭉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이런 진동 특성을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. 자연계에서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특성이 많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고,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때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이제 원시그바 레벨은 이 68% 확률로 발생하는 부분, 이 밑에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68% 발생하고 그 다음 2시그마 레벨은 그 다음 면적 전체는 95%, 그리고 3시그마 레벨은 99.7%에서 이 아래 면적 확률이 이 3시그마 레벨까지 하면 99.7%까지 다 진동이 다 포함된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4시그마 레벨까지 가면 거의 99.999%에서 거의 다 포함되는데, 저희가 이 해석을 할 때는 3시그마 레벨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앞에서 이 PSD 가진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, 저희가 해석을 하거나 시험을 할 때 이 PSD 가진 조건을 받게 돼요. 그게 한 예를 오른쪽에 가져와 봤는데, 저 좌측에 보이는 이런 테이블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측처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받기도 합니다. 이랬을 때 저희가 표현을 주파수 대 이 PSD 레벨이란 말을 쓰고요. 이 PSD 레벨 단위를 먼저 보면 진동 레벨 제곱을 이 주파수 하이르츠로 나눠준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 단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, 이 G나 미터 퍼 세크 제곱 진동을 제곱을 하면 이게 파워가 되고요. 그리고 주파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덴시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주파수 영역에서 이 진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럴이란 말이 들어가게 돼서,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이 정해진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진동 레벨을 이 파워 개념으로 표현하게 돼요. 앞에 봤던 것처럼 이제 확률적으로 랜덤은 하지만 저희가 쭉 긴 시간 동안 이거를 평균적으로 하중을 계산해 보면 이러한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시간 영역에서는 랜덤한 특성을 보이지만 저희가 이 진동 특성,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이 특정 형태 레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저희가 이 PSD 레벨이란 개념을 사용하고요. 이 PSD 레벨이라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, 이 파워 개념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의를 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. 이럴 때 특히 이제 이렇게 스펙이 있거나 시험 조건이 있으면 이 RMS 값이란 게 같이 제공이 돼요. 그걸 GRMS 아니면 미터 퍼 세크 제곱 RMS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, 이 RMS 값은 이 PSD 그래프 이 아래 면적을 다 더하면 이 RMS 값이고요. 이거는 진동 에너지를 뜻합니다. 이 RMS 값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 그래프만 보면 서로 상대 비교하거나 이게 어느 정도 진동 크기가 되는지 조금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진동을 제곱을 했다가 다시 헤르츠로 나눠서 이 프로세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 특성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 RMS를 사용하고요. 이 RMS를 가서 이게 어느 정도 레벨 진동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, 이렇게 조금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, 반대로 동일한 크기의 이 RMS 값이라 하더라도 주파수 영역과 이 PSD 레벨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크기의 진동 에너지지만 뭐 저주파 쪽에 더 진동이 있을 수도 있고, 다른 PSD는 이 고주파 쪽에 더 진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RMS 값만 있다고 저희가 랜덤 진동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. 이렇게 주파수와 주파수에 해당하는 PSD 레벨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랜덤 진동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길게 랜덤 진동하고 요 관련된 걸 설명드린 이유가, 실습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왜 PSD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고 왜 이렇게 이 개념을 이용하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최대한 이론적인 거는 빼고 좀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럼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